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램퍼스. 자, 제가 지금 나 있는 이곳은 바로 대한민국 제주도 남쪽에 있는 가파도입니다. 오늘 물이 상당히 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나와봤는데요. 그래도 이곳은 또 이제 골짜리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물이 안 가도, 안 가는 물대여도 그래도 조류가 좀 빠른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기대는 하지 않고 그래도 한두 마리 좀 얼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볼게요. 오늘은 14물이에요 그리고 산란 시기를 앞두고 좀 상당히 먹이 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자, 한번 떠나봅니다. 여기는 제주도 크램퍼스. 쭉! 오다 와, 크다, 크다. 민정이 화이팅! 우와. 잡았다! 와, 따라오는 것도 컷 몇 미터야, 근데? 몇 미터? 30m? 오우, 씨. 23? 아, 안 되겠다. 자, 올라가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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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넘기지, 이거? 조금만 빼주네? 진짜 크다. 야, 빨간색 돌아가고 있어. 와, 와, 크다. 크다, 크다. 아, 간만에 허리가. 와, 크다. 예상하십니까? 140 이상. 아. 우와. 아. 아. 진짜 크다. 아. 아. 와, 또 잔다. 우와, 우와. 저거 헤드샷이면 가능해. 머리에 걸렸으면은. 우와. 이렇게 타고 간다고?
아 근데 진짜 많이 차는데? 우와 또 차.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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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스 제발. 와 또 찬다. 와 와 허리 아파. 야 이거 좀 이상한데? 너무 큰데? 우와 우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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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50m 우와 크다 야 이거 못하나 못하나 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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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가야 돼. 너 뒤에서 무조건 놔야 돼. 두 개 잡아. 나 부시리 랜딩 하면서 우리가 오짜로 오랜만에 간다. 와 이거 육자가 탔는데. 자 올해 첫 번째 오짜입니다. 사이즈는 156. 상당히 체구가 너무 좋은. 정말 너무 좋은 막 감탄밖에 안 나오는 그런 녀석이에요. 무게는 한 35kg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제 사용하는 펜슬은 저희 정원이 이번에 나온 사출 펜슬입니다. 110g이고요 슈크리더는 150mm 라인의 C4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로드는 튜나요 테스트 로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올해 출시 예정이고요. 근데 처음에 물었을 때 두 마리가 같이 따라왔는데 그 옆에 있는 얘보다 더 컸어요. 진짜 대단하네요. 와. 일단 외치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제주도 클리퍼스! 예! 자, 제가 지금까지 낚아본 녀석 중에 가장 힘이 센 녀석이었습니다. 무게는 35.3g, 3kg 나왔고요. 얘가 조금만 힘을 더 썼으면은,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지금 소크리가 하얗게 돼서, 바닥까지 한 1m 좀 넘게
슬링 자차곡이 납니다. 30m 지점에서 발트를 받았고 얘가 20m 지점까지 올라가서 이제 선장님이 배를 좀 빼줬어요. 30m 지점으로 다시 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서 랜딩을 했는데 다섯 번, 여섯 번을 차고 올리면 또 차고 올리면 또 차고 이런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을 쓰고 빼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부실이가 저도 되게 운 좋게 먹었고 선장님도 또 배를 또 잘 빼주셔서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6cm 무게는 35.3. 여기 마라베에서 낚은 대부실입니다. 지금 이제 계속 나올 때니까 속거리 더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제주도 클리퍼 지역. 아이고, 이제 드디어 바람이 터졌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바람이 터져서 내일에 주의보입니다. 원래 저희 팀 이제 정기 출조 일정이 오늘 내일 모레 3일 있을 예정이었는데 기상이 안 좋아서 오늘밖에 하지를 못하겠어요. 오늘도 곧 들어가야 될 날씨입니다. 바람이 터져가지고 좀 낚시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 4월달은 3월 4월 요 시기는 부실이가 산란을 하기 전에 많이 먹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수온이 조금 안 좋더라도, 물색이 좀 안 좋더라도, 아니면 조류가 좀 느리더라도 어지간하면은 먹이활동을 해요. 왜냐면은 얘들 먹이활동을 해야 건강하게 짝짓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란을 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시기라 체모도 상당히 좋고 힘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가을 시즌과 더불어서 기록급 부실이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이 시기에 딱 맞춰서 오시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이제 날물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날물인데 바람방향이 반대라서 지금은 아직도 바람에 밀리고 있어요. 날물이 좀 더 세지면은 졸속도 조금씩 줄면서 거의 제자리에 있는 상황이 되다가 다시 바람이 물을 이기면서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되게 그 상당히 큰 사이즈 녀석들이 올라왔는데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저희 정출이어서 그렇기도 하고 뭐 딱 그 예상한 시기 예상한 장소에서 나와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네요. 근데 계속 다음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시로 그래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있어요. 제 뒤에는 이제 가파도가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낚시가 할 수 없을 만큼 바람이 너무 세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사실 어제보다는 이렇게 좋은 조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성과가 있는 날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기록도 보면서 나왔고 또 다른 분들도 생각도 보셨고 해가지고 나름 또 잘 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막바지입니다. 5월 초까지 부지를 산란이 이어지는데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꼭 출조하셔가지고 무릎에 딱 앉아서 사진 한 장 찍는 그런 기록급 부지리를 낚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여기는 제주도 크랩버스. 예스! 오, 크다! 나이스! 크다. 잠깐만. 랜딩이 성공 못하고 진짜 말아서 그래. 나이스. 잘해보소. 크다.
와, 진짜 크다, 크다! 수실 65m. 안 되겠다, 저기. 겨드랑이 껴, 겨드랑이 딱 껴. 겨드랑이 껴. 겨드랑이 껴. 오, 5초, 5초, 5초. 5초 되면 안 되죠? 자. 65m. 못다, 못다. 누나, 누나, 누나. 전설 있어요? 자, 드디어 마라도 태부실을 낚았습니다. 120cm 나오고요. 상당히 힘이 좋은 녀석이었어요. 중랑골 상황에서 마라도 이제 서쪽에서 동쪽에서 입질을 받았고 바로 앞에서 첫 캐스팅이 나온 녀석입니다. 아, 너무 기분 좋네요. 자, 이쪽입니다. 여기는 마라도 그랜퍼스. 예.